고맙다. 두고 보자. 두고 봐! 보자. 엄마, 아까 여기 대나무 밭이 내려온데 죽순 없나? 있지. 죽순 맛있는데, 탕수육에 넣어 먹으면. 근데 지금 죽순 아직 안 올라와. 죽순 언제 올라와? 좀 더 있으면 올라와. 아, 그래. 다음에 죽순 캐러 오자. 우리 대나무 큰 집에 가면, 그거 저 제담 뒤에 어. 그 죽순 올라오잖아. 아, 여기 대나무 엄청 많네. 응. 너무 집에 대나무 죽순 따로 가면 안 돼. 아, 그래? 여기는 근데 그냥 산인 것 같은데. 아니, 산 아니야. 다 임대가 있어. 아, 그래? 여군이 집까지 뛰어갈 줄 알아야지. 시아버지, 그거는 다음에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안 되겠습니까? 다음에 집까지 뛰어가겠습니다! 에, 두고 보자, 배짱이니, 진짜. 은밥에 두고 보자. 다 때려 넣을 거야. 엄청난 거 때려 박아서 넣어주지. 칼코야, 어서와! 비빔밥 해먹을 정도는 해왔다, 오늘. 어, 맞아. 다들 안녕하세요. 추천 눌러주세요. 즐겨찾기도 눌러주세요. 와, 여기 이마트 편의점도 있어. 여기 좋은 마을이네. 맞지? 응. 여기 계곡도 있고, 좋은 마을이네. 와, 진짜 마을이네. 아, 여기가? 아까 우리 그거 캔데 거우에가 절이 있어. 아, 그래? 응. 응. 오빠 둘 절에 가야지. 엄마 오빠 절에 오빠. 보내자. 절에 가! 아, 진짜 힘들었다. 산에 가서 나무 캐는 거 태어나 처음 해보거든요. 엄마가 나무를 많이 알아가지고 엄마 덕분에 많이 많이 캐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있어야 나물이 막 많이 나오거든. 막 깜깜 나물도 있고 막 억수로 많아. 산에 가면 나물이. 다음에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엄마랑 같이 네. 와서. 이게 지금 산이 나물이 왜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아직까지는 나물이 좀 안 났다. 아, 그래? 좀 더 있어야 나오거든. 사람이 너무 많대요 여기. 손님은 저리 제대로 하지. 그니까 여기 와가지고 그래. 야, 여군이자 성국님. 근데 집에 잠시 휴가. 네. 막 숲속을 헤매고 댕겨야 돼. 근데 다음에 가자 숲속으로. 카메라가 안 터지니까 숲속으로 못 가지. 아니 좀 터지는 숲속을 찾아내자 우리가. 둥굴레. 둥굴레도 캐겠습니다 다음에. 집으로 다와갑니다. 시골에 가면 산에 둥굴레가 들어있는데 이런 데 가까운 산에는 둥굴레 없어. 아, 시골에 산은 있는데 이런 데는 없대요. 여기는 산이 동산이거든요. 그냥 쬐깐한 거. 안녕하세요 수원님, 펀빙님, 다들 보하. 잔대순은 맛있어. 잔대순이 뭐야 엄마? 잔대순? 네, 야산. 야산 그냥 가까운 마을 뒷산이요. 마을 뒷산에 간 거예요. 그냥 집 다 왔어요. 바로 앞이거든요. 마을에 있는 산에 가는 거예요. 윤댕이님 안녕하세요. 수원님 보하. 안 들어오더라 이거 카메라. 자주 와주세요 수원님. 보하 보하. 싶어서 갔었거든. 없어. 없어. 오늘은 비빔밥 지금 딱 맛있게 지금 네. 이파리가 폈거든. 우리도 올라온데 그 뒤에 제피나무 생겼어. 뭐예요 수원님? 흡수를 맛있게 지금 나와. 수원님 뭐 하시나요? 저는 집에 다 왔어요. 산책이봐 좋아요. 너무 좋아요. 보경이 큰삼촌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그거죠! 보경이 큰삼촌님이 별풍선 4개를 선물했습니다. 5개! 보경이 큰삼촌님이 별풍선 3개를 선물했습니다. 4개! 감사합니다! 보경이 큰삼촌님이 별풍선 2개를 선물했습니다. 설마! 큰삼촌 초콜릿! 보경이 큰삼촌님이 별풍선 1개를 선물했습니다. 설마 초콜릿! 아. 감사합니다! 5432! 큰삼촌! I love you! 뚜루루! 여기도 문 조심해서 열어라. I love you. 네, 어머님. 그 옆에 화분 하산. 하산.
우드사 항상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집에 다 왔고 내리겠습니다. 다들 근데 복원 있었나봐. 복원 있었나봐. 이제 또 말 시키네. 뭐라고? 켜자. 아, 켜자 했다. 이제 일어나. 원래 일요일은 좀 나른하게 하지. 드디어 지옥의 요리 시간인가. 지옥이라니! 지옥이라니! 저 오빠가 지옥이래요, 요리하는 게. 일단 나무를 씻을게요. 다들 가족, 다 목욕을 시켜야 되잖아요. 나무 목욕시켜야지. 나무 목욕시키자. 나무 목욕시켜주세요. 저 이제 손님들 많이 와서 자동차가 많죠. 손님들이 많이 와서. 안녕하세요. 불법 도박했네. 안녕하세요. 찔러. 오늘 막걸리. 시아버지 오늘요 막걸리. 좀 이따 개봉 받고 할게요. 좀 이따가요. 일단은 재료부터 손질해야 돼요. 오늘 목욕시켜야 돼요. 일단 가져온 거를 한번 퍼뜨려 보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아 이거는 계속 하고 있어야지. 제가 캐온 거를 개봉 박스 한번 해볼게요. 남바다 안갈까네 이거. 개봉 박스. 태운 거 개봉 바꾸시라. 물 한 잔 더. 네. 물 좀 피하는 것들이. 짠. 어? 이거 먹었어, 아가씨가. 어? 이거 네? 뭔데? 아, 의자예요. 의자라고. 아, 맞네. 의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로 앉으시는 거. 아가씨가 뭐 의자. 의자. 의자는 필수. 모빌 손 전도 해먹자. 모위가 내가 캤나? 다들 막걸리 드시러 오셨나봐요. 네네 맞아요. 엄청 많죠. 개봉 박두 오빠야. 어? 그런 것도 다 어디서 왔노? 다 캐왔지 산에서. 와 원래 어디서 포켓몬 캐왔노? 산에 많던데? 산에 버섯도 있잖아. 일단 펼쳐보겠습니다. 산에서 캐온 거를. 아까 무엇을 채취했잖아. 아, 네네. 아까 그거요. 네. 일단 부어볼게요. 여기는, 이건 아까 그거고, 이건 미나리, 이건 쑥, 쑥은 쑥대로 분리. 분리 시간. 엄마 빨리 분리해야 돼. 분리 시간. 이게 어 이거 와 나, 진짜 이거 다 언니들도 갖다 줘야지. 이거 배터리 좀 넣 없더라. 찌르. 와 배고프다. 아 삼겹살 먹자. 일단 지금 이거 하자. 와 배고. 이 모자 이제 벗자. 이렇게 벗어. 모자 더. 와 진짜 더 줄 거네. 자. 짜잔! 이게 모유예요, 모유. 핫샷. 짜잔! 짜자잔! 짜잔! 대왕! 달래는 없어요! 달래는! 아우, 저희 오빠가 달래를 캐왔네요. 오빠야! 와, 달래 캐왔노! 진짜 내좀 내버 캐라 하지. 달래 그냥 너무 많으니까 뜯어 왔는데. 달래가 아니라 냉이네. 냉이 국내산. 달래인 줄 알았어요. 냉이였네요. 사실은요 그 산에 갔을 때 뭐 많이 없을 때 하나씩 이렇게 할라 했거든요. 주작 좀 할라 했는데 생각보다 물 많이 주셔가지고 주작을 못했다! 정훈아 커피! 주작을 못했다. 커피. 주작하려 했는데 원래. 생각보다 엄청 많아가지고 주작 안 했어요.
이게 똑같은 거 맞지? 아니 틀렸지. 이건 산나물이지. 야가 뭔 이상한 소리 했어. 모르겠어 엄마. 산나물이야. 이건 뭐고? 봐봐. 뭐고? 이건 산나물. 봐봐 틀리잖아. 그렇구나. 산나물. 산나물. 아 진짜 배 가스 찬 거 같아 엄마. 가서 똥을 싸고 와. 똥은 안 나와. 똥 안 나와? 응. 가스만 찬 거 같아요. 이거 뭐 먹는 건데? 이거 뭐 몰라. 나도 몰라. 뭐 먹는 걸 따왔대? 오지 나야. 그냥 아무거나 엄마가 따라한 대로 땄으니까. 아니지. 아무거나 따면 안 되지. 아 진짜 오늘 근데 딴 것 중에 제일 대박은 이거야 엄마. 뭐? 브로콜리. 브로콜리. 브로콜리 누가 넣은 거 같아? 몰라. 사야지 브로콜리 캤어요. 커피 세 잔 타. 브로콜리 최고야. 여보 말 많다. 엄청 많이 캤다니까. 왜 찔러해. 언니들 갖다 줘야지. 언니들 먹게. 언니들 갖다 줘야지. 언니들 먹게. 언니들 보삼. 뭔 보삼? 비빔밥 제대로 먹겠는걸? 네 시아버지 오늘 진짜 배 터지게 비빔밥 먹겠습니다. 밥을 좀 안 채야지. 비빔밥 하려면. 아 제가 그래서 보리밥 준비했습니다. 보리밥. 그래 보리밥이 좋아. 비빔밥은 보리밥이지. 보리밥 좋아요. 맞지 엄마? 어 보리밥이 좋아. 비빔밥 쌀하고 보리밥 쌀하고 섞어야지. 응. 와 고사리 봐봐. 쑥쑥. 진짜 고사리 많더라. 그 언니들 갖다 주고. 와 고사리. 고사리 진짜 대박이야. 진짜 많아. 쑥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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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이건 비빔밥 너무 먹자. 썰어야 되는데. 겁나 안 해. 고구마 쩐다. 엄청 많이 뽑아 챘겠네. 예, 언니. 진짜. 언니 뭐 해요? 나 고추장이지. 비빔밥은 당연히 고추장이지. 계란 팍팍 해가지고. 제가 집에서 직접 계란 있는 거 알죠? 이 집에. 계란, 집에 있는 계란으로 그렇게 해줬습니다. 이거는 미나리고, 이렇게. 미나리, 산나물, 여기 고사리 존. 고사리 진짜 많이 캤어. 근데 왜 고사리 크죠? 근데 아까 좀 무덤에서 캐어가 좀 미안하긴 한데요. 다음에 또 가서 캘 거예요. 다음에 또 갈 거예요. 제가 포인트를 하나 냈거든요. 아 언니 밥 뭐 먹었다. 무슨 밥 먹었어요 언니. 아기 누스님 안녕하세요. 보하 엄마 산에 갔다 와. 백두산에 갔다 와서 고사리 이제 다 비빔밥 만들어볼게요. 제가 여기가 커피 갖다 줬다고. 와 커피 타주고 2,000원 벌었다. 엄마 자. 엄마 여기도 저희 아빠랑요 고수도 치고 노시거든요. 고수도. 주말에 아빠가 고수도 치는 거 엄청 좋아해요. 고수도 중독인 것 같아요. 근데 불법 도발 현장이기 때문에 보여드릴 순 없어요. 그냥. 100원짜리. 그래도 아무 불법 도발 현장이잖아. 재미로. 재미로. 그런 거 보여줘야 내기. 되나? 밤내기 안 돼, 밤내기. 아, 그래? 그런 거 보여주면 안 되지 않나? 아니, 뭐 되나? 노름은 아닌 게. 아, 노름 아니면 다 되나? 모르지, 내가 그 방송 그거에. 나도 모르니까 물어보지. 보여줘도 상관없는데. 그래? 어. 노름이 아닌 게. 근데 또, 100원짜리라도 또 방송에서 안 좋게 볼 수가 있지. 그니까. 난 잘 모르겠어. 뭐 하시는데? 고수도. 밥 내기 아니야. 고수도 받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홀라 가는 거야? 홀라.
아, 훌라 안 돼, 훌라. 저희 아빠요, 훌라 겁나 좋아해서요. 옛날에 24시간 동안 집에 안 들어온 적 있었어요. 여기서 뭐. 몇 년 동안? 밤내기. 훌라 준도 떼가지고요. 그때 배운다고. 한참 배운다고. 하여튼 이상하다니까? 훌라 재밌지. 그러면 이제 밤내기 하고 놀아. 보경치 아빠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어제는 비디오 보고 배꼽 잡고 웃었다. 네! 저도요! 저도 다시 보기 돌려보고 다시 또 울었어요. 너무 슬퍼서. 근데 왜 그런 걸 했어요? 나 못 봤는데. 아, 몰라. 그냥 갑자기 하게 되었어.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이거 더 큰일 나. 그냥 했어. 사람들이 응. 어차피 나중에 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해야 되잖아. 응. 그래서 그냥 했지. 그러고 울었구만.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폭폭 터지더라고. 엄마를 제일 많이 찾았어 내가. 근데 내가 못 봤어. 어제 일하느라고. 아 그래? 나중에 보여줄게. 일 다 끝나고 난 게 6시던데. 나중에 엄마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엄마 나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렇게 무서운 것도 처음이었어. 아 많이 뜯었다. 진짜 많은데? 이거 다 못 먹겠다 오늘. 아, 조금만 해야지.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대충 물로만 씻으면 되대? 물로 씻을 것 같고. 어. 근데 이거 모으려면 모으는 살짝 데쳐야지. 뭐? 미나리라. 미나리도 데치고. 고사리 다 데쳐야지. 싹 다 데쳐야지. 전부 다 데치긴 데쳐야지. 쑥도 여서 해. 쑥도 좋아. 쑥도 여서 해. 숙제 넣고. 이건 뭐야? 어떤 거? 이거 엉겁고. 아, 엉겁기? 엉겁기 한 개밖에 없어. 닭똥 눈물이 크긴 크더라. 무서운데 이걸 왜 타? 근데 너 하늘에서 떨어진 건 어떻게 할래? 몰라. 그냥 일단 난 생각을 안 하거든, 엄마. 왜냐면 생각을 하면 못 해. 그렇지? 어, 생각을 하면 못 해. 어차피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면은 스트레스 받아. 근데 너 저 보고 막걸리는 언제 건져? 밤에. 밤에? 응. 비빔밥하고 건져. 사장님들도 두 개. 그러니까 비빔밥부터 하고. 그러니까 비빔밥하고 쑥도 살짝 데쳐갖고 비빔 거 그냥. 쑥도 비빔인데 염은 좋아. 알았어. 다 넣어 그냥. 다 때려넣어! 다 때려넣어! 쪘어요. 아니 다 때리면 안 되지. 이거는 이것대로 살짝 데치고 이거는 이것대로 살짝 데치고. 그러니까 한 개씩 일단은 다 볶은 다음에 다 때려 놓자 이 말이지. 그렇지 그렇지. 일단 다 목욕은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니 이제 데쳐갖고 씻으면 돼. 아 그래? 응. 데쳐갖고 씻고. 데쳐서 씻는 거래. 일단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끓여가지고. 나무를 데치자. 렛츠고. 바쁘다 해야지. 수확물 엄청 많죠. 바쁘다 이게 쑥, 미나리, 고사리. 이것도 쑥이야. 이게 쑥. 근데 비빔쑥, 미나리, 고사리. 이거 비빔내는 지금 버섯 안 했으면 좋겠다. 엄마 생각에. 왜? 고사리 원래 비빔밥 야, 필수잖아. 쑥하고 미나리하고 산나물하고 머우만 넣어도 되겠어. 왜? 이거 삶아가지고 좀 우려갖고. 해먹어야 더 좋아. 고사리는. 아 그래? 응. 삶아가지고. 어. 미나리는 다 삶아서 먹을 거예요 설레니님. 미나리 살짝 데치고. 네. 쑥도 살짝 데치고. 네. 이것도 살짝 데치고. 네. 이것도 네. 데치고. 이게 애참에 고경아. 어. 나물부터 데쳐. 그다음 쑥, 미나리, 이거 꼴등. 이거 먹어놓은 꼴등 데쳐. 알겠다. 응. 일단 불을 태우겠습니다. 불을 태우자. 이거 뭐야? 그 냉이. 아 냉이 국기를 먹어야 되는데? 된장국. 아 된장국이 너무 좋지. 어. 된장국 끓이겠습니다. 냉이 된장국. 일단 그냥 이거 빨리 담아서 빨리 씻자. 대칠게요. 고봉아, 대칠 줄 아니?
모르죠. 엄마 옆에 가르쳐 주겠죠. 며칠 있으면 두릅 나오겠네. 내 두릅도 캐가지고 두릅 튀김 같도 해먹고. 저 두릅 튀김 좋아하거든요. 엄마 두릅 튀김 가끔 해줘가지고 두릅 튀김 좋아합니다. 쑥 이렇게 옆에 쑥도 옆으로 빼놓고 미나리도 옆으로 빼주세요. 한 개씩 데칠게요. 됐어. 이렇게 세 개로 딱 나눠서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핫! 브로콜리 데치고 다 데쳐야지. 일단 불부터 피워야 돼요, 근데. 불을 피우자! 불을 피우자! 아, 근데 이거 소뚜껑이. 소뚜껑을 옮겨야 돼요! 소뚜껑을 옮기자! 소뚜껑을 옮겨주세요. 소뚜껑 옮기세요. 소뚜껑을 데치면 좋겠는걸. 아, 그냥 솥단지 안에다 할까? 그냥 솥단지 안에다 할게요. 그냥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럼 빨리 나무를 가져오겠습니다. 나무를 가져와야 뭔 불을 붙일까. 나무를 가져오세요. 아, 여기 많네. 아이고, 누가 다 잘라놨네. 나무가 다 말랐다. 그때 비 맞았었는데. 그럼 구루마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구루마 같은 것도 없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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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어디 잡냐? 밥? 밥 아무 때나 하면 되지. 아 몰라. 오빠! 나무 좀 갖다 줘. 브로콜리도 낚시를 받으냐고? 어 일단은 뭐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다 자르고 다 자르고. 아 따따따따. 물을 가져오겠습니다. 물. 응. 물을 넣어야 끓이지. 응. 물을 넣어야 끓일 거니까. 허잇. 허잇. 브로콜리 비빔밥에 넣을까 아니면은 제가 도토리 뭐 무침도 할 거라서 도토리 뭐 무침도 할게요. 밥을 해놓으면 되겠네. 그렇지. 아주 좋아요. 내가 할 건데. 아 그래? 응. 아. 오늘 주변 차들이 아 오늘 아까 좀 말했잖아 고수도 치러 온 사람 많아요. 그리고 주말은 내가 고수도 치러 모여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로콜리 비빔밥에서 그거야. 계란 꺼내니? 아니 태어나지 안 꺼냈어. 계란하지 안 꺼냈어. 계란 좀 이따 꺼내자. 일단 이거 야채부터 좀 삶고 야채 삶아서 좀 먼저 뭐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네 토마토님 알겠습니다. 네 가가서 엄청 좋은 걸로 굴뜨자 선생님. 불을 붙여주세요. 나물 어디서 드신다고? 여기 뚜뚜껑. 여기다가? 응. 나물도 콩알 넣고 있는데 거기다가 진짜. 그런가? 그럼 가스레인지 할까? 거기다 해야 돼. 가스레인지 할까? 저거 가스레인지 하자! 나물이 너무 작게 밀지. 그러면 그냥 가스레인지 하세요. 엄마가 그냥 가스레인지에 해래요. 나는 엄마 말을 잘 듣지.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주세요. 저거 오빠 저거. 거기에 솥뚜껑 올려 살 거예요. 보경아 놀자 어서와요. 보경이 놀자.
밥 먹어요 이제. 뭐지 오늘 왜 이렇게 배가 뽀샤시해 보이는가? 초점이 안 맞나? 아 됐다 이제. 이제 좀 맞아. 물 가져왔나? 자 이거 물 가져왔네. 초초방에 들어와서 응. 핫도그에 물을 여기다 할 거예요. 핫도그에 물을 넣고 끓어. 어릴 때 엄마 말 잘 듣지. 시아버지는 어릴 때 엄마 말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왠지 시아버지는 엄청 말 잘 들었을 것 같은데. 키키님 다시 안녕하세요. 컷.